자, 수트 1등급 수학 255번. 자, 오른쪽 그림 같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라고 한다. 자,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가 자, 뭐를 가질 때 x축과 원점 호가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자,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항상 같은 것은 자, 그럼 그냥 3차 함수가 자, 그늘 A랑 B랑 C를 가진다고 보면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fx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니까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? f'의 b를 물어보는 거잖아. 그에 정리한 뭐가 나오겠죠? 자, 그럼 f'x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놓을게. 얘들 미분할게. x-a에 x-b 더하기 x-a에 x-c 더하기 x-b에 x-c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f'의 b는 마이너스 2 없어지고 2 없어지면서 결국 x-a에 x 아이고 b를 넣었는데 b-a에 b-c가 되겠네. 됐어. 자, 그러면 얘는 자, b-a에다가 b-c니까 자,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다 줄게. 그럼 f'의 b는 b-a에 c-b가 되겠나? 자, 그럼 얘가 뭐야? b-a. 너에서 너를 뺀 거. 오른쪽 빼기 왼쪽 길이를 얘기하네. ab의 길이를 얘기할 거고 c-b. C-B, 오른쪽 빼기 왼쪽, B에서 C까지 거리를 얘기하네. BC. 그래서 답은 AB 곱하기 BC인 2번이 되겠네.